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영상 제작 강사 박철우입니다. 5강인데요. 지난 4강에 이제 영상 편집을 시작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사운드를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운드라고 하면요, 이제 음악이죠. 배경음악을 좀 넣으면 아무래도 영상에 이제 생기가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악 넣는 것도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음성 녹음하는 것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작업하던 그 프로젝트를 열어서 계속 이어서 해볼 건데, 요 프로젝트 그 내역에 보면은 있을 거예요. 항상 최근에 열었던 게 보이니까 그거 열고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그대로 작업하던 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음악을 한번 먼저 넣어볼 건데요. 음악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할 건지 그 시작점을 먼저 여기 하얀색 선에다가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음악을 넣겠다 하시면 여기다 놓으시고, 아니면 나는 영상이 조금 먼저 나오다가 거기다가 음악을 넣고 싶다 하시면 그 지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 놓고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오디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디오 누르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운드라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 앱에서 제공해주는 음악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이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 영상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서 나는 좀 힐링이다. 그러면 이제 힐링, 예, 딱 있네요. 그렇죠? 힐링으로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누르시면 들리거든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네. 들어보고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한두 개 듣고 대충 아무거나 선택하지 마시고 충분히 좀 들어보시고, 또 이 음악의 길이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그 구간만큼 충분한지, 네,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 그래, 난 이게 괜찮다. 네, 그러면은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 아래에 음악이 추가가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재생을 해보면, 오, 벌써 뭐가 된 것 같은 이런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일단 음악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음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정막이 흘러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분위기가 많이, 예,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음악은 좀, 음악이 꼭 아니더라도 음성 녹음이든 어떤 사운드가 좀 있어야 돼요. 사운드가 비는 공간이 없게끔 항상 좀 채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악을 넣었을 때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저작권입니다. 이 음악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간혹 저작권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튼이 저작권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음악이 지금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채널에 올려도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체크를 바로 해줍니다. 네,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자, 뭐라고 나왔나요? 저작권. 오, 게시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작권에 괜찮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대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 영상에 이 장면에 어떤 소리가 딱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영상에 어떤 소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요 영상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이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된 거죠. 동영상이니까. 근데 그 소리만 들어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내가 찍고 있을 때 누가 뒤에 지나가면서 아, 오늘 날씨 좋은데? 막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만약에 누가 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그 소리가 이제 같이 녹음이 되면서 아, 그냥 나는 편집할 때 보니까 이 소리 그냥 없애버리고 음악으로 그냥 가야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딱 서시면 이 영상을 선택하셔가지고 밑에 보시면 볼륨이 나옵니다. 볼륨을 그냥 0으로 줄여버리시면 돼요. 영상의 소리는 꺼버리시고 이 음악의 소리로 그냥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을 어느 장면까지는 이 음악으로 가다가 어느 장면부터는 다른 음악으로 바꾸고 싶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요 장면까지 가고 여기서부터는 다른 음악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쯤에서 이 음악을 선택해서 분할을 한 다음에 이 뒤에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삭제하라고 말씀드렸죠. 영상 자르는 거랑 똑같아요. 네, 음악도 분할이라는 버튼으로서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음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사운드를 눌러서 다른 음악 하나 넣어볼게요. 자, 이런 음악을 플러스로 넣었어요. 그러면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가다가 근데 음악이 바뀌긴 했는데 여기에서 좀 그 거슬리는 부분이 너무 갑자기 음악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음악이 너무 뚝 끝나고 갑자기 확 나오니까 보는 사람이 이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약간 좀 멈칫하게 되는 거죠. 영상, 누군가의 영상을 볼 때 우리가 멈칫하게 되면 거기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그런 거를 안 느끼게 하려면요, 이 음악을 약간 줄이고 끝에를 줄이고 나서
다음 음악이 나오게끔 해주는 거죠. 자, 간단합니다. 여기에 희미하게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다시 요 선택하고 희미하게라는 버튼 있죠? 누르셔서 페이드 아웃이라는 게 이제 끝부분을 줄이는 거예요. 페이드 인은 시작할 때 이제 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고, 그럼 지금은 페이드 아웃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살짝 이렇게 표시가 돼요. 명암이 요 정도. 5.4초 좀 길 수 있어요. 한 3초 정도만 줘볼게요. 이렇게 하고 요 끝부분을 한번 재생을 해보면 요렇게. 예. 조금 낮죠. 소리가 작아지고 나왔으니까. 음악의 어떤 바뀌는 지점에 그 부분만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성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음성 녹음. 제가 대본을 좀 미리 짧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본을 한번 바로 이 자리에서 음성 녹음을 해볼게요. 그러면 음성 녹음은 처음부터 그것도 어디서부터 음성 녹음할 건지 시작점을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녹음 버튼이 있습니다. 자, 녹음 버튼이 안 보이시면 지금 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디오를 누르시고 녹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늘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녹음이 시작되는데요. 자, 제가 요 대본을 보면서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요런 게 보일 수 있어요. 요거는 그 역시 약간 사진첩 접근을 허용하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에 달린 마이크에 접근해도 되겠냐. 네, 허용해 주셔야겠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누를게요. 3초, 2초, 1초. 인생 전반부를 끝내고 후반부를 살고 계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시죠? 사람들과의 만남도 적어지는 것 같고 딱히 웃는 일 없이 삶이 무료하신가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EBS 평생학교 설레는 여행 같은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자, 요렇게 한 번에 실수 없이 했는데 뭐 중간에 이제 말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요거는 뭐 너무 길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좀 한 호흡으로 하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중간에 뭐 요것도 역시 틀려도 그냥 계속 이어가고 나중에 편집해서 잘라내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좀 어떤 호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길지 않은 내레이션이면 다시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들어간 음성과 음악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인생 전반부를 끝내고 후반부를 살고 계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시죠? 사람들과의 만남도 적어지는 것 같고 딱히 웃는 일 없이 자, 어때요? 지금 내레이션도 들리고 음악도 들리고 장면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뭔가 잘 어우러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수정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음악과 이 음성 녹음과의 볼륨 을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에 따라서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는 목소리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소리, 이 아래에 있는 게 음성 녹음 목소리니까 볼륨으로 들어가서 얘는 조금 키워주고, 예. 그리고 인생 전반부를 그렇죠. 이렇게 조금 키워주고 음악은 음악 요 앞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음악을 만약에 이 목소리랑 안 어울리면 지우고 제가 다른 거 하나 다시 넣어볼게요. 처음에 넣었던 거. 자, 요거를 넣고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인생 전반부를 끝내고 후반부를 약간 커요. 음악이 사실 음성이 겹쳐 있으면 음악은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음악을 100으로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음악 선택하시고 볼륨으로 가서 저는 경험상 최소 40 밑으로 내리셔야 될 거예요. 음성이 어느 정도의 소리 적절한 소리라면 저는 39 정도 인생 나보고요. 인생 전반부를 끝내고 후반부를 살고 계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이가 드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음악과 음성과의 지금 밸런스는 괜찮은데 이제 장면의 타이밍을 맞추셔야 돼요. 장면의 타이밍. 그러면 제가 생각한 타이밍은 인생 전반부를 끝내고 후반부를 살고 계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이가 드니까. 오, 지금 어떻게 우연히 딱 맞았어요. 타이밍이 맞았는데 여기 그냥 전환 효과는 저는 빼고 해볼게요. 빼고 요렇게 딱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 내레이션까지 요 첫 장면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장면에 요 내레이션이 맞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니라 여기에서 몸이 아니라부터는 이제 요 장면이 아니라 요 다음 장면을 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 맞춰서 얘를 요렇게 줄이고 그 다음 장면이 나오게 해주면 돼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시죠?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죠. 적어지는 것 같고 딱히 웃는 일 없이 삶이 무료하신가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에서 벌써 이게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EBS. 요때 딱 요 장면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앞에 장면을 조금 더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한 요 정도까지 유지를 해주고 고민을 해결해드릴 EBS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타이밍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컷 편집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장면의 길이를 뭐 줄이고 느리고 필요 없는 거 잘라내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음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설레는 여행 같은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자, 요렇게 이게 약간 내레이션 끝나자마자 영상을 탁 끝내는 것보다는 내레이션 끝나고 약간 또 약간 여운 있게 음악하고 장면을 좀 더 나오다가 자 한번 좀 끝나는 타이밍을 찾아볼게요. 그렇죠. 뭐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예, 음악을 먼저 잘라요. 음악 분할해서 삭제하시고 영상 선택해서 분할하시고 삭제하시고 같은 지점에서. 그다음 끝에 보면 항상 요렇게 그 이 앱 이름이 들어간 장면이 꼭 들어가거든요. 무료로 쓸 때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선택하셔서 삭제를 해주셔야만 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이제 장면들이 보이지 않게끔.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마지막 마무리. 여기도 마찬가지. 음악이 너무 뚝 끝나는 느낌이 안 들게 희미하게로 들어가서 페이드 아웃을 살짝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장면도 선택하시면 여기에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그러면 애니메이션에 여기 인, 아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면도 약간 끝나는 느낌으로 좀 하고 싶으면 자 아웃으로 선택을 하시고 예, 프로 아닌 것 중에 페이드 아웃. 오, 이렇게. 자, 제가 한번 여기 처음부터 재생해 볼게요. 인생 전반부를 끝내고 후반부를 살고 계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시죠? 사람들과의 만남도 적어지는 것 같고 딱히 웃는 일 없이 삶이 무료하신가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EBS 평생학교 설레는 여행 같은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그냥 뭐 이런 어떤 기준 없이 막 장면 그냥 연결하고 막 음악만 그냥 나중에 딱 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에 비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준 있는 영상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음성도 저처럼 한번 녹음해 보시고요. 아셨죠? 자, 오늘 한번 이제 알려드린 거 꼭 강의 후에 실습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6강에서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